자, 문자맨. 예. 그래서 리딩버디 2의 8-2 해설입니다. 예. 앞제비 씨에 대해서 주로 배웠는데요. 뭐뭐의 앞에서가 뭐였더라? In front of. In front of.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사람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사람들은 무엇 누구네 누구 사람들 인데 여기 네.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 in front of people를 붙여놨어 in front of를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을 바뀌었어 어디 뭐라고 어디 영어로 뭐?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을 바꿨죠. 예. 앞제비 씨는 누구 또는 무엇이라 질문에 대한 대답인 무슨 씨를? 어떤. 아, 이거 어떤 씨구나. 아니. 너 누구야? 저요? 어. 아, 이름 씨네요. 누구 무엇 또 얘기한다. 예. 이름 씨를. 예. 앞에 와서, 이름 씨 앞에 와서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꾼다고요?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다? 전치사. 앞제비 씨, 전치사가 하는 일이다. 예. 헤이, 배운 전치사 중에 앞제비 씨 중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라는 뜻에? In. In. 뭐뭐 위에? On. 아, on. 어디 어디에? At. 뭐뭐 밑에? Under. 아. 뭐뭐 뒤에? 아. 하나도 몰라? Behind.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안 돼.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의 밑줄 꺼놨죠? 사람들 예. 앞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저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나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까? 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shouldn't I sing?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n't I sing? 했더니 Where에 대한 대답 여기 붙여서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n't I sing? Where shouldn't I sing? 했더니 대답이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like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like는 하다시로서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무슨 시로 사용되면? 뭐처럼 무슨 시로 사용되면? 앞제비 시 전치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와 비슷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하다시일지 앞제비시일지는 앞잡이시로 사용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위치 문장 속에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좋아한다겠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위치라면 뭐뭐처럼 뭐뭐같은 이란 뜻의 앞제비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자리라면 무슨 시다? 하다시 하다시로 사용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앞제비시다 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읽고 뜻. She likes her mom. She likes her mom의 뜻은? 그녀는 좋아한다 그녀의 엄마를. 그렇죠. She likes her mom. 근데 그 다음 거 읽고 뜻. She is like her mom. She is like her mom의 뜻은? 그녀는 그녀의 엄마처럼과 같이 같은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같다. 됐습니까? 예.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그러니까 얘는 그녀의 엄마 같은 그녀의 엄마 그녀의 엄마 같은 그녀의 엄마 같은 하다시 아이 뭐야 이름씨에서 무슨 씨로 바뀌었다? 양념씨 아 양념씨 앞제비씨 이 덩어리 예 얘 뜻이에요 그녀의 엄마 같은이라며 예 그녀의 엄마 같은 나 뜻이 이래 예 어?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 언제 어디 누구 무언 어떤 어떻게 왜 중에 누구 아 누구 아 누구는 여기 있고요 그녀의 엄마 누구 누구 그녀의 엄마 그녀의 엄마 같은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떠니야 어떻게야 왜야 어떤 사람 그녀의 엄마 같은 사람 무슨 시 됐어 무슨 시 어 무슨 시 동물이야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지금 is 비동사 예 그래서 그녀의 엄마 같은 어떠니 뭐 되고 있다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 비동사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who? who does he does she like 그녀는 누구를 좋아하니? Who does she like? She likes her mom.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How... 그렇죠. Is How she? Is she? 이건 무슨 뜻이야? 아... 그녀는 어떠니? 엄마 같아. 아...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문구 답학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사람들은 키스 아 기차 안에서 키스하면 안 된대요. 아, in Wisconsin, 아, 핍. 잠시만요. In Wisconsin, people shouldn't kiss. 아닌가 반대로인가? People shouldn't kiss 해도 되고, people can't kiss 해도 되고요. 아, can't kiss. In a train 해도 되고요. 예. 그러면 여기다 밑줄 꺼놨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를 할 수 없니? 위스콘신주에서. 위스콘신주에서는 사람들은 어디서 키스하면 안 돼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kiss? I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됐습니까? 이거다 yeah.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오케이 누가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 Yeah. 키스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아 어떤? 키스의 뜻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예. Yeah. 키스의 뜻은 뭐다? 키스요. 키스의 뜻은 키스인가요? 키스의 뜻이 키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무슨 시예요? 아 키스의 뜻이 키스면 무슨 시예요? 무엇 키스 아닙니까? 아 무슨 시에 키스의 뜻이 키스면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네요 그쵸? 예 오 양념시 뒤에 무슨 시 와야 돼요? 하다시 그럼 키스의 뜻이 키스겠어요? 아니요 키스의 아, 뜻이 뭘까요? 키스하다 그러니까 can't 뒤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 어? 쩝 오케이 됐어 됐어 넌 양파 같은 냄새가 나 아 욕 You smell like onion. Onion이야, onions이야.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그러면 양파라는 대답 듣고 싶어. 무엇? 그래서 무엇 너는 같은 무엇 같은 냄새가 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내가 못 같은 냄새가 나니? 예. 그래서 what? What? Do I smell like? 그렇죠. 내가 무슨 냄새 나니? What do I smell lik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네, 물어봤더니 네.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대답이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스멜의 뜻은? 스멜. 이 문장 속에서 스멜의 뜻은? 냄새 났다. 냄새가 나다. 냄새란 뜻도 있지만, 냄새를 맡다란 뜻도 있지만, 냄새가 나다란 뜻도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네가 양파 같은 양파 냄새 나기 때문에 학교 가면 안 돼. You.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school. Go school. 응? Go to school. 아, go to school. Go 무엇이야? Go 어디야? 어디. 어? 그럼 학교가 와야 되겠어? 학교로가 와야 되겠어? 학교로. 학교로 to school.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럼 여기다 밑줄 꺼놨네.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왜 나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니? 오케이. 저 학교 왜 가면 안 돼요?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대답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y 잠시만요 Why Why 학교 가면 왜 안 돼요?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대답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양 씨 should. 됐습니까? Yeah. Why shouldn't I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너는 욕조 안에 있습니다. In California. In California. In California. You're in a bathtub. You're in a bathtub. 맞습니까? Yea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은?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 Eat oranges. You shouldn't eat oranges. 그러면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왜 나는 오렌지 먹어서는 안 되나요?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 했더니 대답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why shouldn't I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not eat oranges. You shouldn't eat oranges. Y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Very good.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플로리다주에서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야.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그래서 이어서 합니다.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서 왔는데. 예.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A suit. You shouldn't sing in Florida.
front of people. Okay. 그래서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y? Why shouldn't I sing?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잘했습니다. Very good. Excellent. 수고했어요.